동엽이 형이 이제 헤어질 때 저번 주에 촬영 끝나고 경훈아 일본에서 보자 그랬는데 뭔가 되게 그게 그 말이 되게 다정했었어요. 그래서 일본에서 보면은 또 어떨지 또 색다를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두 분만 계시는 것보다는 또 제가 가운데 또 이제 있으므로 동엽 형이 받는 그 구박을 좀 나눠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 동엽 형이 더 많이 찾지 않았을까. 그래서 이제 이게 6대 4 정도가 됐을 때 나머지를 부어서 이 거품 위로 올리는 거야. 살살. 아이고. 아, 나 손 시려가지고 좀 계속. 손이 시려가지고. 어딜 만지는 거지? 지 다리 만지고 있어요, 지금. 따뜻해가지고. 노인 같아요. 일단 저, 먼 나라, 이웃 나라부터 읽자. 그 되게 옛날 동화책 그 이연복 거 선생님 거 있어. 이연복 되게 재밌고 쏙쏙 들어. 선생님. 이원복. 원복. 야, 야, 이연복. 형님 말 그분이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책까지 내? 알겠습니다. 이원복. 자, 만나라 유나라 하나 하나라. 저의 짧은 지식에 감탄을 하며. 네, 알겠습니다. 아직 잘 몰라서 그런데 차슈 아 차슈 좋아하니까 왔다시? 자 그럼 나도인가? 보쿠 아이시테루 아 뭐야 아이시테루 슬슬 애교가 시작 나오기 시작하네 이제 남자한테 우리 형 회식하고 마지막에 형 시경 형이 자기네 집에서 자고 가라고 그래갖고 가다가 제가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돌아갔는데 집 앞까지 가서 돌아갔는데 거길 들어갔으면 형이 많이 사랑을 해주셨을까요? 뭐야? 네? 아니에요. 저도 좀 고쳐. 뭐? 꿈에 가수장 먹으면서 항상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그런 거.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고 혼자 사니까 잘 것도 있고 너가 힘들면 자고 가도 된다는 얘기지.